천로 위 버려진 검은 봉지 안에서 사람 목소리에 꼬리 흔든 강아지.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은 짖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꽁꽁 묶여있던 강아지 한 마리. 어두컴컴한 봉지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녀석은 멀리서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필사적으로 꼬리를 흔들어댔다. 지난 24일, 현지 시간, 동물 전문 매체 애니멀 채널은 검은 봉지 안에서 끈으로 온몸이 묶여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철로 위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철로 인근을 지나고 있던 목사 로렌즈 벤 웨이크. 애니멀 웰페어 헬더버그. 로렌스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철로 위 검은 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뭔가 느낌이 꺼림칙했던 로렌스는 차에서 내려 검은 봉지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검은 봉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험을 감지한 로렌스는 달려가 봉지를 열어봤다. 봉지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살아있는 강아지가 들어있었다. 흰색 털을 가진 가여운 강아지는 입과 다리가 신발끈으로 꽁꽁 묶여있었다. 녀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살려달라며 꼬리를 흔들었다. 애니멀 웰페어 헬더버그. 만일 로렌스가 검은 봉지를 그대로 지나쳤다면 녀석은 달려오는 기차에 저항도 제대로 못 하고 삶을 마감했을 것이다. 강아지를 품에 안은 로렌스는 곧바로 인근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웰페어 소사이어티 헬더버그 센터를 향했다. 또 그는 강아지에게 필요한 의학적인 비용을 모두 지불할 테니 건강만 되찾게 해달라고 동물센터 담당자에게 부탁했다. 담당 수의사는 강아지 몸을 조이고 있던 신발끈이 너무 세게 묶여있어 숨도 잘 못 트이고 있는 상태라며 조심스럽게 끈을 제거했다. 애니멀 웰페어 헬더버그. 또 건강 검진 결과 녀석의 머리뼈는 휘어 있었다. 수의사는 강아지가 과거 누군가에게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아 뇌진탕으로 고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끔찍한 학대에도 여전히 사람 손길을 좋아하는 강아지는 동물센터 직원들의 보살핌 아래 다행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강아지를 처음 발견했던 로렌스는 종종 간식을 사 들고 보호센터를 방문해 녀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